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입니다. 요즘에는 그 부모님과 사는 세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기능이 많이 더해졌어요. 뭐 침실이지만 침실 안에서도 뭔가가 뭐 홈 라이브러리, 뭐 홈 카페, 뭐 어떤 식으로 홈 오피스 이렇게 많이 기능이 요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집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물리적으로 부모님 공간을 쉐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공간은 한정적이고 많은 기능을 요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조금은 욕심을 버리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효과를 조금 더 누리고자 한다면 물건을 비우시면 돼요. 나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옷도 많아야 돼, 책도 많아야 돼. 그런데도 나는 침실이 또 누릴 수 있게 아늑하게 또 큰 침대였으면 좋겠어. 그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팁을 드리자면 좀 지금 당장 안 쓰는 물건을 잘 패킹을 해서 내가 독립하고 나면 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창고라든지 발코니에 있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보관을 해두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 영위하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조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줄일 수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살림살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소형 가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가구라든지 그런 거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여기서도 물건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분명히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보는 책이 있다고 하면은 지난 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비우시거나 아니면 나눔하시는 게 좋고요. 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묵혀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게 비우기입니다. 비우기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공간을 배치한다고 한들 여기 있는 물건이 저기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축소시킨다든지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비우시고 나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좀 알뜰살뜰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제일 어른들이 부모가 되면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어려워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딱 정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 방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제 뭐 부모의 서재라든지 드레스룸을 줄여서 방 하나를 아이 방으로 꾸며놓기 시작을 해요. 뭐 딸이면 원하지도 않는데 분홍색을 먼저 칠한다든지 아들이면은 아들이 그런 성향인지 아닌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침구도 뭐 파란색 해서 아이 방을 먼저 꾸미는데 한국 사람들 특성상 아이를 아이 방에 혼자 재우는 분이 잘 없으세요. 돌 전까지는 이제 엄마가 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이제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안방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방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숙면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 그 좁은 아이 그 파란색 분홍색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른들이 미리미리 물려준 뭐 책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소형 제품들을 그곳에 이제 창고처럼 거기 넣어놓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이 방을 독립적으로 주기보다는 가장 함께하는 곳, 보통 거실이거든요. 그곳에 아이 방을 만드셔야 돼요. 유아 때는. 왜냐하면 주방에서든 거실에서든 어른들이 늘 볼 수 있는데 아이 방을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이 물건이 자꾸 늘어나고 아이도 독립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꾸며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건 아마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들 때문일 거예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수납할 수는 없고 어떻게 잘 보관하면 좋을지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박스나 리빙박스에 이제 패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유년 시절의 추억, 내 젊은 20대의 추억 뭐 이렇게 해서 추억을 이제 분류를 해서 잘 넣고 난 다음에 라벨링해서 언제든지 쉽게 꺼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그 물건에 애착이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그거를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속에 담긴 추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첫 월급 탔을 때 옷이라면 그 옷을 한번 사진을 찍어줘서 메모를 하는 것도 참 뜻깊은 일이거든요. 내가 첫 월급 탔을 때 산 옷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스크랩을 하면 아까 말했던 리미박스 하나가 아니라 책 한 권, 내 역사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그걸 한번 해보시면 아 그래 나의 추억은 남길 수 있고 물건은 버릴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